해독제를 먹은 코난 결말. 장미야 고마워. 너 때문에 내가 드디어 이 해독제를 먹고 어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. 잠깐, 날 잊은 건 아니겠지? 그 해독제는 없어져야 돼. 베르무트,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? 넌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어? 처음에 그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불안해서 안 되겠어. 그 약이 언제 내 목구멍으로 넘어갈지 모르잖아? 그러기 전에 그 해독제를 만든 장미를 죽일 수밖에 없어. 너가 먹는 건 자유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약이 전달되는 것은 막아야 하니까 말이야. 자, 잠깐만. 얘기를 안 돼! 베르무트, 어떻게 이럴 수 있어? 넌 날 도와준다고 했잖아. 도와준다고 했지. 장미를 살려준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어. 이래서 처음부터 난 도와주기 싫었다고. 장미는 죽어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. 근데 너가 못하게 했잖아. 어쩔 수 없어. 내 젊음을 지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. 그 약을 먹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. 장미야, 너의 희생을 잊지 않을게. 반드시 이 약을 먹고 어른이 돼서 검은 조직을 없앨게. 모두 없애고 베르무트에게도 꼭 내가 복수해줄게. 뭐지? 뭐야? 왜 변화가 없지? 잠깐만! 뭐야 도대체? 갑자기 이건 뭐야? 죽은 건가? 여기는 어디지? 내가 죽은 거야? 미라니? 미라나? 미라나? 도인이 너? 어디 갔었던 거야? 도대체 잠은 몇 시간째 자고? 에? 에? 그러네? 내가 돌아왔어. 내가 다시 남도일이 됐다고. 얘는? 너 아까부터 깃발에서 자고 있어가지고 내가 발견해서 망상이지. 안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? 그래 고마워. 역시 미라니밖에 없다니까. 아, 이 자식이 아침부터 밥맛 없게. 너 임마, 남의 딸 집 앞에 왜 들어와 있는 거야? 어? 아니, 이게 누구예요? 잠자는 명탐정 씨 아니세요? 그래, 내가 바로 잠자는 아야이 명탐정 유명한이지. 아빠 왜 자꾸 그러세요? 도인 힘들게. 안 그래도 지금 아픈데. 아, 좀 그러시지 마세요. 너 내가 미란이 때문에 참는 거야. 밥 먹고 집에 가, 알겠어? 아, 집도 있는 놈이 왜 남의 집에 와가지고 밥 처먹고 그래? 진짜 내 모습이야. 진짜 돌았다고. 미란이도 내 눈앞에 있고 이제 검은 조직만, 장미의 복수만 하면 될 것 같아. 너 왜 사람 얼굴을 이렇게 빤히 보니? 내 얼굴에만 부졌어? 그게 말이야, 미란아. 너무 예뻐서 계속 쳐다봤어. 미란아, 그동안 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고 힘들게 해서 미안해. 앞으로는 네 곁에 있고 널 지켜주고 앞으로 내가 잘할게. 그리고 미란아,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. 그게 뭔데? 하고 싶은 말이 뭔데? 사실 말이야, 내가 오래전부터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분명 해독제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? 미란아, 아무래도 널 지켜준다는 말 못 지킬 것 같아. 점점 눈이 뭐야, 이번엔 진짜 죽은 거야? 이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해독제 같은 건 없었어야 되는데. 그랬으면 적어도 미란이? 꿈인가? 미란이가 내 앞에서 울고 있어. 꿈 아니야, 이 바보야. 처음부터 그런 약 먹고 어르신다는 걸 얘기했으면 좋잖아. 지금 네 모습을 봐보라고. 내 모습? 내 모습이 어떤데? 네? 내 모습이 뭐 어떤데? 내 모습이 응?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약의 부작용이래. 이제 어떻게 할 거야? 야, 약의 부작용?
그 누가 한 얘기야? 미란아, 그 누가 얘기했어? 아니 이래 스바이 진짜 이제 야음 해독제라고 해서 먹었는데 장미 이건 어 죽으면서까지 이렇게 여세 먹이고 가냐 아 어떡해 이건 뭐야 갑자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아이고 미란이 오랜만이구나. 아 우리 그 동일이 잘 지내고 있나? 아예 코난 잘 지내고 있나? 궁금해서 한번 와봤어요 아저씨가. 그래 나도 동일이 아니 코난이 잘 지내고 있나 한번 궁금해서 와봤단다. 아니 근데 저 아저씨는 누구시니? 왜 그 교복을 입고 계시고 말이야? 그러게 말이야. 우리 코난은 어딨고 저 아저씨는 누구니? 근데 말이에요 아줌마 저 사람이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의뢰가 있어서 유탐정님 사무실에 왔다가 지금 어디 나가셨다고 하네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그래요? 저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좀 죄송하네요. 혹시 기회가 되면 나중에 저희 차례도 마셔요. 아이고 저도 죄송합니다. 아이 코난을 보러 와가지고 말입니다. 아버지, 어머니 그동안 걱정만 끼쳐드렸는데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순 없죠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못난 아들 낳으셔서 죄송합니다. 이만 가겠습니다. 왜 그랬어? 어머니 아버지는 아셔야지. 미란아, 난 어차피 죽을 목숨이야. 아들이 죽는다는 얘기를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하니? 죽긴 왜 죽어요? 내가 꼭 살릴 거야. 그 옆 단지로 가서 너 내게는 살릴 수 있어. 살리면 되잖아. 미란아,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. 그건 분명 함정일 거야. 베르메트가 우리 도와줬다는 사실을 알고 진이라는 검은 조직에 아무튼 간에 그 보복으로 날 죽이고 오라고 아마 미션을 준 걸 거야. 절대로 거기로 나가면 안 돼. 어차피 더 빨리 죽음을 당할 뿐이라고. 그러다 난 나갈 거야. 그러다는 너가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볼 순 없어. 미란아 제발 부탁해. 내 마지막 부탁이야. 너까지 그렇게 되게 볼 순 없어. 나 혼자만 가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. 모두가 살아갈 수 있다고. 아주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겠네. 아무래도 니들 그럴 것 같아서 내가 가지고 왔어 손수. 너네 부모님이 가게로 들어가는 바람에 내가 들어가지 못했던 거라고. 나한테 고맙다고 해. 나 때문에 다시 해독제를 받을 수 아니 486 먹는 거니까 486군데 뭐 아무튼 고마워 빨리 그 약을 나한테 줘 제발 어머 내가 그냥 줄 것 같아? 대신 조건이 있어 그 해독제를 주는 대신에 넌 나와 사랑해야 돼 미란이랑은 같이 살 수 없어 넌 나를 따라와야 돼 그래도 이 약을 먹겠어? 아니 이래 씨발 진짜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엿먹고 지금 다 지정한 사람한테 지금 그게 할 소리야 그게 먹어봤자 어린애가 되는데 뭐 어린애하고 뭐 살 거야 뭐 살림 차릴 거야 아니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어머 그런 식으로 나와봤자 좋을 거 없을 텐데 내가 살림을 차리든 뭘 하든 신경 쓸 건 없어 너의 선택은 너가 결정하는 거니까 자 얘기해 어떤 선택을 할 거지? 그냥 주세요 도일이가 베르메트 씨를 따라갈 거예요. 아이 미란아 지금 너까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? 내가 널 버리고 어떻게 가? 죽는 것보다 낫잖아, 도일아. 빨리 그 약을 받고 베르메트를 따라가. 죽지 않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죽는 게 중요해? 어차피 죽으면 내 곁에 없을 텐데. 도일아 그 약 먹고 살아서
정말 눈물 나서 못 보는 광경이구만. 그래, 너희들의 사랑을 내가 인정해서 내가 이 아들 너에게 줄게. 도일, 넌 날 따라오면 되는 거야. 이 새끼가 이거 동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세 마리였구만. 이 목소리는? 어? 이게 뭔 짓이야? 안타깝지만 너의 운명도 여기까지야. 그동안 길게 살아남은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. 그분의 명령이다. 시세키인 베르무트, 니년을 죽이고 저기 있는 남돌도 죽이라는 명령이 들어왔어. 푸! 베르무트, 넌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. 그분의 명만 아니었다면 너는 그 전부터 뒤졌을 거야. 그러고 말이야, 남도야, 너를 그때 분명히 내가 약을 먹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게 죽일 걸 그랬어. 그럼 여기까지 우릴 방해하지 못했고 그분께서 좋아하는 베르문트도 좀 더 살았을 텐데. 아니 이런 시발놈이, 너 같은 개자식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다 잘 안 되는 거야, 이 개자식아. 이 개자식, 너 그러고도 하늘이 두렵지도 않아, 이 자식아. 하늘이라, 글쎄, 하늘이란 존재가 있어서 너가 이렇게 죽는 걸까? 하늘이 과연 네 편일지 모르겠구나. 어쨌든 네 여자친구랑 같이 오늘로써 인생은 마지막이야. 쟨, 미란이 잘못이 없잖아. 미란이까지 왜 그러려고 하는 거야? 나만 죽이고 미란이 풀어줘. 저 여자 이름이 미란인가? 그래, 미란이부터 죽여주지. 퍼! 돌이라, 너라도 꼭 살아. 개자식, 네가 미란이를 어떻게 이럴 수 있어? 죄 없는 사람을, 미란이는 죄가 없잖아. 왜 그랬어? 왜 그럴 거야 도대체? 죄가 없긴 왜 없나. 너 같은 놈을 만난 것부터가 죄라고 봐야겠지. 이제 너도 끝을 내주마. 개자식, 어차피 미란이도 없는 세상에 혼자 살아남을 생각도 없었어. 어차피 이미 노화가 진행이 돼서 어차피 끝날 운명. 너의 손에 죽는 게 차라리 더 나아. 미란이도 지키지 못했는데. 참 딱하고 안 좋은 일이구만. 그래, 내가 기회를 주지. 아포톡신 4869 하나를 주겠어. 이 약을 미란이한테 먹여도 되고 너 혼자 먹어도 돼. 단 미란이가 먹었을 때 살아난다는 보장은 없어. 뇌에 상처를 입었는데 그것이 다시 재생된다는 기록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실험을 할 가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선택은 너에게 맡기지. 확실하지 않은 미란이에게 먹일 건지 아니면 네가 살기 위해 네가 먹을 건지. 그럼 이만 가지. 이런 씨발,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래, 어차피 나 혼자 살 생각도 없어. 미란이를 미란이에게 줘야겠어. 아버지, 어머니, 죄송해요. 설사 제가 저만 살 수 있고 미란이한테 먹여도 살 수 없다 해도 저 혼자 먹고 살 수는 없어요. 이 약을 미란이에게 주겠어요. 미란아, 미란아, 아이 미란아, 아이 아빠가 얼마나 걱정을 했니? 너 그 남도일이라네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콕 따라가가지고 네 꼬라지를 봐봐라 지금. 네? 네 무슨? 어?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제가 어떻게 살아있어요? 저 분명 총에 그런 제 몸이 왜 어려진 거예요? 미란 학생, 그게 말이야, 그 도일이가 차마 말을 못하겠구만. 너 때문에 우리 도일이가 죽었다고. 네가 책임져. 네가 책임지라고. 네? 도일이가요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? 아니 이 양반들이 도일이.
정인이 때문에 우리 미란이가 총에 맞은 건 생각 안 하고, 어? 그러면 미란이가 죽고 도인이가 살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? 예? 아닙니다. 아, 저희 부인이 너무 흥분해서 미안합니다. 미란 학생, 미안하네. 이만 가볼게. 난 말도 안 돼. 말도 안 된다고. 어떡해. 아빠, 도인이 어딨어요? 도인이 때문에 일본으로 간 건데. 도인이가 죽으면 어떡해요? 도인이가 죽은 건 유감스럽지만, 그래도 도인이 때문에 너가 총에 맞았는데 내 딸을 살려준 건 당연한 일이야. 미란아, 앞으로는 저 집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. 안 돼, 미란아, 봐봤자 네 마음만 아플 텐데. 도인아, 부디 그곳에 가서는 행복하길 바래.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. 도인아, 이럴 줄 알았으면 미국 같은 데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. 널 놔두고 미국을 가는 게 아니었는데 미안하구나. 도인아!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도일이가. 도일이가 왜. 나 때문에. 도일아! 도일아! 도일이의 모습은 많이 훼손돼 있었다. 혹시 살아날지 몰라 진이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. 검은 조직의 만행은 막을 수 없었고, 한 소녀, 아니 노인, 남도일군의 죽음으로 모든 사건은 덮이게 되었다. 그러나 언젠가 시간이 흘러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, 또한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죽이는 그런 일은 없어질 것으로 없어지길 바란다.